서대신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또 저를 불러주셔서 늘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밑에 계시고 제가 위에 있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때 상당히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저는 2003년에 임관을 해서 군사역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부산에 사역한 지는 작년 1월부터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2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저 뒤에 있는 제 아내와 지금은 자고 있는 제 아들, 딸, 이렇게 4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고되지만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뭐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언제나 옳다. 우린 이렇게 여깁니다. 누구의 인생이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러한가 살피고 털피더라도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다윗의 인생 중에도 이 말씀을 항상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그는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눈에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일곱 아들을 다 보여주었어도 이 마지막 다윗만은 그런 아들이 아닐걸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여주지 않았겠죠.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새 아들은 놀랍게도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집어서 얘기했다는 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특별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은 혈통상 되지 않을 테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겠지요. 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15세 소년을 하나님께서 단련과 동시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가 골리앗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울 왕 앞에 섰을 때한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가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금이 2시 반이거든요. 예. 안 졸려오신가요? 아, 민간계 나올 때마다 늘 이러는데. 아, 열을 다 이렇게 더 가깝잖아요, 저랑. 그죠?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제 형제들은 졸려오면 이렇게 거의 제 눈치를 보지 않고 잡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저를 다 쳐다보시면 상당히 부끄럽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게 읽는 사람도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뒤에는 또 높으신 선배 목사님 계시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곤하면 주무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서 17장 34절에서 37절을 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일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방식입니다.
보통 양의 새끼나 새끼를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소년이 그것을 쫓아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쫓아가면 그게 자기도 죽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는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쫓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 일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훈련, 연단시키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도망도 다니고 미친 척도 해야 살수 있는 처지에 두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항상 옳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은 언제나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사자와 곰을 쳐서 잡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쳐서 골리앗 앞에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 위치에 서 있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그런 그분의 양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그리고 일거수 일투족을 세세히 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한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전부가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에게 이 인생 중에 이 내용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내용을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으로 단어를 바꾸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심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방패시니까 이런 말씀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다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자들이죠.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고백을 그냥 읽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지금 내게 있는 부족함이 후에도 부족함이겠는가? 과연 지금 내게 있는 상처가 후에도 영원의 상처이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언제나 옳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내가 그분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데 과연 나에게 있는 그 연약과 낭망 그리고 부족함이 과연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도 부족함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 걸음을 걸으면서 늘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이 연약함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과연 연약함이었고 부족함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상처였고 괴로움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족함이었느냐 이 말이죠.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족함이 오히려 풍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 땅의 인생들도 새옹지마라고 합니다.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가, 이 노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가, 행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가,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가 자꾸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불행한 일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이게 새옹지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이거 말한 사람들, 성경 읽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성경 읽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인생들만 조금 주의 있게 살피면 이 정도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들이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불행이냐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부족함이겠는가 하는 거죠. 에스더가 친부모의 손에 기릴리지 않았습니다. 양육받지 못했죠. 에스더는 조실부모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다 곁에 없었죠. 그리고 그 부모가 없는 틈에서 그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사촌 오빠의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누구나 봐도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누구나 봐도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노릇이겠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시작이 불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중에 더욱 귀히 양육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버린 것,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에게는 상처가 되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괴로운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그 불행한 일, 괴로운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마음의 상처로 남기고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심정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요셉이 그의 형들 앞에서 무어라 하냐 하면 여기로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그의 친형, 그의 형들이 이제 우리가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앞에 와서 조아리게 되자 요셉이 울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것이 이 인생 걸음을 살면서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읽지 않고 앞에서 쏘는 제목은 부족함인데 그것을 겪어보니 오히려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는 이것이 실력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과 다른 다름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한다면 그것이 어찌 성도의 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위로가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즐거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내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과연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살아서도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 걸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군인이 와서 군대 얘기는 안 하고 설교만 한다고.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사단이라고 하는 저기 정주영 씨가 소를 끌고 넘어간 그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GOP에 있어서 그 GOP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형제들도 만나고 새벽에 새벽 2시에 GOP 올라가서 차 들고 온차임은 다니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오인도 받고 별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동기들과 제 친구들은 아 우리 교회에 그래도 간부신자들이 있고 또 군인 가족들도 있고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갔을 때 저에게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지휘관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나중에 이분 개종했습니다. 달라이라마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괜히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목사를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죠. 저에게 요구를 합니다. 목사님, 형제들이 가장 힘든, 우리 병사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올라가 주세요, GOP에. 그게 몇 시입니까?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에 나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12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1시나 12시. 나중에 제가 타협을 했습니다. 몇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한 4시쯤 올라가 형제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고 3시 반, 3시 안 돼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거의 인생이 피폐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려면 몇 시에 자야 되는가? 제가 그때 27살이었는데, 아유, 뭐 인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힘들어지고 상황이 일단 항상 졸고 그리고 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편의 마음이 마음이 늘 들었죠. 하나님, 난 너무 이거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나 이거 다른 거 하고 싶다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지금 보면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건 왜일까요? 그때 잠을 자지 않고 거의 픽픽 쓰러지기 직전까지 있다가 형제들과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부족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인생도 그 정도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를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23편,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소년으로 양을 치며 살 때도 이 말씀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랬습니다. 잘 나갈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찾아 나설 때도 그리고 그의 목숨이 위협을 당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다윗에게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이 되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항상 진리이고 참이요 옳았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왕의 자리에서 도망을 가는 처지에도 이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인생의 걸음이 맞춰질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 선배가 몇달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할때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하고 표창 받은 건 표창 껍데기는 부대 다 갖다 주고 표창만 챙기고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처치 곤란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멋지게 보시는 제복이더랍니다. 유니폼이죠. 군복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하다가 다 정리를 해서 전투화, 전투복까지 다 정리를 해서 그냥 버리긴 좀 그러니까 고물상에 가져갔답니다. 고물상에 가져갔는데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더래요. 아, 이거 원래 5,000원도 안 나오는 건데, 4,000 얼마인데, 반올림해서 5,000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5,000원을 받았습니다. 5,000원을 받아들고, 그걸 안 버리고,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할 때딱 앞에 걸어 놓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세상의 것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좋아 보이는 그것도 정리해 보니 5,000원도 안 되더라.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보다 저는 특전사도 다녀오고 파병도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한 6, 7천 원 나올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건 5천 원 이상은 만 원이야. 안 되면 바로 반 내림이야. 저도 5천 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던 그리고 좋아 보이던 것, 어쩌면 5천 원도 안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전투구하면서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그 5천 원도 안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고물상에 가져가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줬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제대로 된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대로 된 위로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겪기 힘든 어려운 일들, 내 능력에 부치는 힘겨운 일들을 주실 때, 아, 주님, 이 일도 주시는군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피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내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많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싫다고, 아니, 이곳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아니, 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그 어려운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이 일, 내 능력으로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런데 주신 일이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올 때, 말투를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전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저 위에서 서울 근교에서 다 학교를 다니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때 연고 정말 없습니다. 따져봐야 뭐 없습니다. 별로. 거의 없죠. 그런데 왔는데, 이제 좋은 분들을, 올때 그랬어요. 하나님 늘 그렇듯이, 여긴 또 어딥니까? 왜 이렇게 말투는 못 알아듣겠습니까? 또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하십니다. 라는 거죠. 은혜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늘 그것입니다. 주의 은혜, 늘 그거 사모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은 선취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음 잘 모르지만 주님 은혜 간구하며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걸음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 서대신교회 위에 충만하게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